안녕하세요, 미스터 러큰입니다. 자, 오늘도 재밌는 영상 즐감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북극곰입니다. 북극곰은 성체가 650k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. 예, 알래스카 말라뮤트 깡다고 죽여주죠. 예, 참고로 북극곰의 앞발 힘은 1톤 이상이라고 합니다. 한 대 맞으면 예, 저승길이죠. 예, 이 영상은 당나귀가 돼지 참격하는 장면인데요. 예, 당나귀는 고집 세고 우스운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. 제가 그 당나귀 전투력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호랑이입니다. 제 생각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호랑이하고 예, 제규어만 저 큰 악어를 사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호랑이가 또 사냥을 나섰습니다. 예, 원숭이입니다. 등치가 커서 나무를 못할 것 같지만은 예, 표범 못지않게 나무를 잘 탑니다. 아, 근데 예, 상황이 조금 무서워졌죠. 예, 원숭이를 못 잡고 떨어져 버렸습니다. 오늘도 한 끼 굶었네요. 자, 예, 호랑이가 물소를 사냥하고 있습니다. 예, 짧은 시간이지만은 물소에 물을 부러뜨리고 또 다른 물소를 사냥하러 예,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수적인 열세를 극복 못하고 예, 도망을 갑니다. 아, 오늘 물소 스테이크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. 자, 멍거수가 킹코브라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. 예, 예술적으로 공중대비를 돌죠. 예, 예, 멍거수는 코브라 독에 어느 정도의 면역이 있어서 물려도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아, 누가 더 빨리 무느냐. 예, 저런 동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싸움이었습니다. 예, 다음 영상은 그 호랑이하고 파이슨하고의 싸움입니다. 예, 상당히 오래된 영상인데요. 인위적으로 저렇게 세트를 예, 만들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. 호랑이가 파이슨을 완전히 반동발이 낼 줄 알았는데 예, 조금 실망스럽습니다. 나중에 그 호랑이가 좀 기절해가지고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장면이 예, 끝장면입니다. 예, 이 영상 표범이 파이슨 뱀을 사냥하고 있습니다. 표범도 상당히 조심조심하게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. 파이슨 뱀은 저 온몸이 뼈하고 근육으로만 돼 있어서 표범도 쉽게 예, 덤비지를 못하고 있네요. 예, 한번 걸리면은 황천길 갈 확률이 높죠. 예, 다음 영상은 몽고스가 블랙맘바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. 예, 블랙맘바는 킹코브라처럼 맹독성의 독사인데 무엇보다도 그 속도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.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뱀들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. 예, 시속 20km. 사람이 100m를 10초에 달리면 예, 시속 36km가 됩니다. 예, 미친 속도죠. 예, 제이거가 카이만 악어를 잡으러 물에 뛰어들었습니다. 예, 꼭 아이언맨이 날아가는 모습 같죠. 자, 이 장면은 예, 세상에 개런티라는 건 없죠. 예, 저렇게 우습게 하고 덤볐다가 예, 혼쭐났습니다. 고양이. 예,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무서울 게 없는 동물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